조심해 여기.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개구리 참외. 예. 작았을 때는 요렇게 좀 개구리 등살 무늬처럼 됐다가 익으면 저렇게 노란 바탕에 개구리 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일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잎이 여기 이렇게 말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라야 익는 거거든요. 이건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넝쿨손이 말라야 되고, 그리고 색깔이 노랗게 변해야 되고, 참외든 수박이든 같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덜 익었죠? 그러니까 덜 익으니까 넝쿨손은 좀 말라가지만 이파리는 아직 이렇게 살아있는, 그리고 저렇게 이파리가 마른 거는 익었다고 보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익은 거니까 여보따. 자, 모든 책임은 다른 사람 책임입니다. 예. 아, 진짜 이거 맛있겠네요. 예. 아니 좀 잘했다. 지금 이거 당 모가지 밑에 듯이 힘이 없어가지고. 아우 진짜. 아, 난생 처음 한번 먹어봅시다. 예. 참외. 개구리 참외. 밤바밤. 오 예. 먹자. 한번 해보자. 잘라요. 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조심스러운데요. 예. 예. 우리도 이게 처음 먹어보는 개구리 참외입니다. 오, 껍질이. 앞전에 좀 파란 거에 땄더만. 이건 안 익었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안 익은 것 같은데요? 안 익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안 되는데? 배 깎을까요? 솜씨가 영 아닌 것 같은데? 아삭아삭한 맛은 없는 것 같다, 이게. 이게요? 전에는 뭔가 이렇게 깎으면 네. 아삭아삭 했잖아요. 아삭아삭해요. 아삭아삭해요? 불안해? 네. 완전 황금처럼 된 돼야 되나, 이것도? 이렇게 노래져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사과 참외를 생각하고 이 정도면 이겼다 이런 생각했는데 좀 쓴내가 나는데. 그죠? 안 익은. 네. 에이 어떻게. 어이구 날아갔어. 왜 그러세요? 아니 먹어보고 버려야지 그래도. 날아가 버렸네. 그래도 껍질 좀 두껍게 자르면 안에는 익지 않았을까? 좀 두껍게 되게 좀 힘들어. 아, 안 익었네. 아, 안 익은 건가? 괜히 떴나? 아, 벌써 몇 개째야? 그래도 잘라봐야 알죠. 아, 정말 이렇게 잘라볼까요? 다음에. 어떤데요? 익은데요? 안에는? 아니잖아요. 지금 씨가 조금 아니 이게... 씨가 이 정도면 익었습니다. 잠깐만요. 익었어요. 색깔이 파란데? 아니 익은 것 같아요. 이 개구리는 왜 이렇게 파랄까? 맛있겠어요. 완전 그거 먹어보세요. 먹어볼게요. 제일 맛있는 거 이제. 이쯤 되면 맛있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익었어요. 좀 쓰지 않아요? 진짜 달아요? 정말? 진짜? 먹어봐. 저 보세요. 맛있죠? 좀 덜 익었어요? 덜 익지는 않았는데 완전 달진 않는데? 뭔가가 좀 1% 부족한 맛? 참외 맛도 아니고 메론 맛도 아니고. 더 익으면 씨가 딱딱해서 못 먹어요. 그러면 얘는 좀 껍질을 두껍게 잘라요. 뭐 먹을만은 하네요. 네. 예, 다음에는 좀 더 노래지면 따기로 하고 오늘은 딱 됐네. 그죠? 싱싱한 맛은 나는데. 아니 씨가 더 익으면 씨 때문에 못 먹어요. 그래요? 당신 맛있으면 됐죠 뭐. 개구리 참외 밤바밤.